자체 발광 미남 배우들이 떴다. 잘했어? 잘했어. 그동안 꼭꼭 숨겨놨던 애교 본능부터 많이 좋아합니다. 뜬금없는 사랑 고백까지 오늘 접속 무비월드에서 대방출. 동갑내기 미남 삼총사와 함께한 안구정화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자체 발광하는 세 분, 영화 스물의 세 명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셋을 보고 있자니 이런 컨셉이 떠오르네. 우린 함께 있을 때 무서울 게 많은 신이었. 아무 생각 없는 세 명의 청춘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인생에 반한점에서 이거 너무 무게감이 없어. 자, 이렇게 있을 순 없어. 일생일 때 흑역사, 부끄러운 시간을 함께한 새 친구의 갖게 되는 매력으로 가난한 놈, 인기 많은 놈, 공부 잘하는 놈, 청춘물 놈놈놈이라고도 불리고 있어. 우리 헤어지자. 왜 또? 돈 많은 여자 꼬실 거야? 오빠 이런 데 가서. 그렇다면 이 바람둥이의 정체는? 제가 맡은 역은 차치호라는 역이고요. 숨 쉬는 게 목표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백수의 잉여 생활을 하는. 삶에 의지가 없군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라곤 오로지 숨 쉬고 먹는 것이 전부.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와, 내가 나름 바빴어, 나름. 내년까지도 안 가요, 나는. 그냥 용돈은 주는 걸로 합시다. 아, 아 왜? 웃었죠? 용돈! 20살이 넘도록 용돈을 구걸하는 백수 인생 치호. 그가 적극적인 순간은 오직 하나. 오직 네. 여자를 만날 때만 움직이는. 목표의식이 뚜렷한 친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극중에서는 그 목표에 네. 대한... 그 목표만 있는 친구죠. 그렇죠, 그렇죠. 오로지 그것. 네. 자, 빈집에서 단둘이 술을 먹네. 끝났지? 이제 뭐 특별히 ***만 안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지. 예, 아버님. 지금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세요? 불 좀 끌까 하는데. 평소의 본인 모습과 어떨까요? 남자보단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남자니까 여자를 좋아해요. 김우빈 씨 역시 상남자네요. 감시자들에서 저는 준호 씨의 역할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아, 죽는 연기. 2년 전 감시자들로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입증시킨 이준호. 그가 이번엔 우리 집이 망했는데 왜 니들 X버려. 그냥 분위기 한번 잡아봤지. 집안에 몰락후. 만화가의 꿈을 안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섭렵하는 재수생 동우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불만이 있다는데요. 동우를 생각하셨을 때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다는 게 굉장히 좀 감사하고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가난해 보이나 싶기도 하고. 가난한 캐릭터라도 촬영 현장에서만큼은 웃음부자 이준호. 동갑내기 연기 선배들에게 연기력까지 인정받았다고요. 그리고 20살 생각 없는 청춘들의 세 번째 주자는 브라운관은 물론 스크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차세대 대표 배우로 우뚝 선 강하늘. 이리 이리 꼬이나. 강하늘 씨의 전성기가 확실하게 시작된 거 맞죠? 아니요. 아니요. 상반기 개봉 장만 세기예요 지금. 애정이 가는 작품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사람인데?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런 질문 안 드리고 싶은데 아, 궁금하네요. 오늘만은 스물이라고 하고 지금 당연히 스물이고요. 예. 당연히 스물이 지금 스물이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번엔 무섭니? 이건 빠른가? 네? 와, 저는 대담한 편이에요. 지금 굉장히 편한 상태입니다. 나이를 얼마나 먹어야 일단 사랑을 알아야 될까요? 선배, 운전은? 자고 가죠. 뭐 재밌는 거 있어? 아, 왜 한다! 왜 그래? 할 줄 아는 건 공부밖에 없지만 이제야 사랑의 눈을 뜬 청춘, 경제 역을 맡으며 연상녀 민효린과의 알콩달콩 로맨스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민효린과 잘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데 강하늘 씨는 뭐 얼마 전 인터뷰에서 배우는 안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가면서 예. 연애하고 싶지 않았어요. 만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원래 외로움을 잘 안 타는 성격이라서 예.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네. 솔직히 요즘에 조금 외로움 타는 것 같아요. 외롭니? 그럼. 실제 이상형들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예전부터 스칼렛 요한슨이 참 좋더라고요. 아, 스칼렛 요한슨 좋죠. 전에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한번 참석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예. 감시자들 때문에 예. 그때 하루 차이를 놔두고 못 만났어요. 아. 영상 편지 한번 남기세요. 접속시켜 주시고요. 접속. 스칼렛 요한슨에게 준호 씨가 가수 2KM의 이준호라고 합니다. 지금은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많이 좋아합니다. 네. 언제 한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름이 뭐예요? 돌아보라 뭐야? 돌아보라 뭐야? 돌아보라 뭐야?
준호 씨, 조만간 스칼렛 요한슨의 전화번호 받는 날이 있길 기원할게요. 영화에선 20살을 연기했지만 실제로 세 사람은 20살이 된 지 7년이나 지냈다고요. 하지만 촬영 현장에서만큼은 장난꾸러기 20살로 돌아가며 아우 귀여워 어떡해. 나? 나? 아니 나 나. 애교와 장난기를 대방출한 세 사람. 정말 친구였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우리끼리 장난치느라 너무너무 재밌었고 촬영장 갈 때마다 되게 재밌었어요. 접속 무비월드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영화 스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스물! 역전을 치우세요! 아 역전을! 사람들 우리 보고 좋을 때다 그러는데 애매하게 뭐가 없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 혹은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 그 20살 남자들의 리얼 청춘 보고서가 이제 시작됩니다.